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이유가 오줌을 싸먹기 위함입니다. 주아야, 맘마 먹어, 빨리, 빨리. 주아야, 맘마? 밥 먹어. 맘마? 영양제 줄게, 영양제. 맘마? 이거, 맘마? 영양제. 가렸어, 엄마가 가렸어. 맘마, 주아야, 왜 그래? 어, 어. 내가 못했어. 어. 맘마 먹어, 영양제 뿌렸어, 빨리. 어, 어제 오빠가 일찍 자고 저 잠이 안 와가지고 완전 아침에 잤거든요? 그리고 오빠랑 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을 너무 조금밖에 못 잤어. 오빠가 나 배고파 해가지고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비교적 내가 잠을 너무 못 잤어. 그래서 지금 같이 참고 싶은데 못 자겠어. 아, 못 참겠어요. 계속 막 하품이 나오니까. 그리고 게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진짜 미치겠어. 나 너무 재밌어. 근데 괴물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도. 나 기름 안 줬어. 머리 방금 방송 시작하고 샤워한 거라서 기름진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갈라지더라. 좀 3시간만 자라는데. 어. 너무 졸렸어. 리아주아도 저랑 하도 안고 자버릇 해가지고 방금도 주아 옆에 의자, 조그만 의자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자고 뒤에 초코 걸어서 나는 이제 그 뭐야 오빠 오면은 좀만 자고.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오빠가 내일 저녁쯤에 끝나면 나는 또 방송 그때 하고 싶어서 리나메 2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이라도 자나야 나도 혹시 방송할 시간이 생기면은 할 수 있지. 어차피 오빠 네. 좋았습니다. 오케이요. 네. 3시간만 자고 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3시간이요? 네. 5시간 안 돼요? 아니, 4시간만 자고 오세요. 갑시다. 오줌 싸고 왔어요. 저는 주영이가 빨리. 오, 자, 새로운 몬스터죠? 좀 귀여운 편이죠? 예.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촉수로. 아,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장면은 왜 동양인만 잔인하게 죽여?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렇게 죽이는 장면만 다 동양인이야? 그치? 아까 첸도 그렇고. 어. 어. 설마. 오, 이거 설마 그건가요? 예, 맞네요. 내 예상이. 예, 아이씨. 존나 안 죽네. 아이 개새끼. 아우 뒤지게 안 죽네. 거 정성기로 크레딧 가져가고요. 바로 올라가 줍시다. 본체는 뒤지게 안 죽어요. 인벤토리 가득 찼다고? 아 그러네. 아 뭐야. 인벤토리 가득 차버렸네. 템창 늘려야겠다.
바이오하자드의 영향을 받았나 인벤토리를 이렇게 적게 만들어준 거야. 이건 뭐야? 봅시다. 아, 아까 그 회로 차단. 자. 충격패. Did you find Nicole? Her office is empty. No sign of her. But I found a shock pad I could use on the barricade. Just need a hydrazine tank. Hurry, Isaac. I don't know. 노드 나이토. 노드 먹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공급해서 열어주고 자 다음은 여기가 되겠네요. 갑시다. 맞죠? 네. 아 이거 뭐 아씨 어 아까워 씨. 어 뭐야? 어 어까 뭐야? 아씨. 일단 런 친 다음에 해서 뽑아다가 대가리에 아 깔끔했다. 그리고 가서 밟아서 템 안 나오나요? 어, 이 새끼 템을 왜 안 줘? 아, 뭔가 짬비의 침을 이용해서 죽이면 템이 안 나와. 아, 여기 나오네. 아, 됐네. 그럼 됐네. 장전 한번 해주고요. 꼬챙이 박으면 꼼짝 못해. 인정. 꼬챙이 박으면은 꼼짝 못하지. 자, 템 좀 사줄까요? 이심으라고 해서 상점을 열어서 스테이시 스펙, 설계도 제출, 아이템 구매, 새로운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군요. 스테이시 스펙을 팔고 있는데 어우 내가 하나 한 통에 2,500원? 굉장히 비싸네. 일단 템 좀 팝시다. 반도체를 팔아서 팔았죠. 좋아요. 그리고 물약을 총알 25발 너무 많아. 팔아요. 팔고 13,800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노드를 하나 더 사줍니다. 아니면은 인벤토리를 좀 늘릴까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지금 노드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노드를 한 개 더 사가지고 뭔가 총에다가 만빵을 시킨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수트 레벨을 올립시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수트 레벨을 올려서 좀 더 나은 인벤토리 양을 가져갑시다. 구리갑바에서 조금 더 나아졌네. 존나 투박하다 디자인. 아까 데드 스페이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던데 나는 글쎄 모르겠다. 그닥 거지 됐네요. 거지 됐네. 작업대 없나요? 작업대가 없네.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로 가란 얘기지. 이게 무슨 뜻이야? We help learn out of body bugs? 아, 버그스? 아, 버그스, 벌레. 저장을 좀 합시다. 저장을 생활화해야 돼요.
벌레로부터 도망쳐. 벌레로부터 너의 몸을 보호하고 도망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내가 왔던 곳 같은데. 아, 여기가 내가 온 곳이고? 길 헷갈린다. 여긴 뭐야? 아, 아까 내가 왔던 곳? 오케이, 확인. 여기만 들렸다가 이제 뭔가 처리하고 일로 가면 되겠죠? 일로?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마스터를, 여기는 이제 끝낸 거고. 좋아요, 갑시다. 아, 저 길치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게임을 3까지 깬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예. 길 안내해주잖아. 얼마나 친절해. 요즘 게임이 너무 불친절한 게임이 막 유행이잖아. 특히 이제 그런 뭐 소울류 게임들. 어, 이 아저씨 왜 이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니 너? 응? 이런 게 무서워. 미쳐가지고 혼자서 막 대가리 박잖아. 하지만 예, 감염은 막아야겠죠? 변이를 막기 위해서 밟아주게 해주죠. 그 영화 중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도 있지만 팬더럼이란 영화도 약간 여거 그 약간 코스믹 호러 관련된 그런 영화거든요. SF 호러. SF 호러가 참 무서워요. 천장이 없잖아. 이 폐쇄된 우주선 이 공간 안에서. 선원들이 이제 막 미쳐버리고. 에일리언도 같은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믹 호러.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간 지옥 같은 느낌의. 아, 한 대 맞았다. 에이씨, 벌렁.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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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죽어. 자, 요거 갖다가 딱 어디다가 쑤셔박아주면 되거든요. 어디다가 쑤셔박냐? 바로 여기다가입니다. 싹 박으면은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타서 엘베를 타고 올라가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은 뭘까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아이템 있는 공간.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요? 아이, 놀랬잖아. 씨발, 개새끼야. 놀래게 왜 하냐? 왜? 변이를 막자. 변이를 막자. 오, so good. 작업대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2회차 플레이부터 열리는 그런 상자 같아요. 보안 권한이 레벨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굳이 2회차까지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아, 노드 개꿀입니다. 야,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또 무기를 또 작업대로 야무지게 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펄스 라이플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어쨌건 기본에 충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디어 데미지를 올릴 수 있게 됐네요. 자, 좋습니다. 올려주고 여기서 장전 시간을 올려. 나머지 하나는 수트에다가 올리죠. 예, 체력. 이거는 산소. 요건 이제 스테이시스 존. 이건 스테이시스 에너지. 스테이시스 양을 좀 늘릴 수 없나? 체력이나 하나 더 늘리죠? 예. 최대 체력을 늘리는 겁니다. 아니, 너무 어두워가지고 밝기를 좀 올리긴 올렸는데 밝은 데서는 너무 눈뽕스러울 정도로 밝아버리니까 좀 애매하네. 장전이랑 연사가 왜 필요하죠? 이따가 또 스테이시스, 지금 이 플라즈마 컷, 총이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원작을 또 해봤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되면서 이쪽.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일단은 뭐 가봅시다. 가란 곳으로 가야지. 아닌데?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올라가라고 돼 있잖아. 엘베에다가 공급을 해줘갖고 엘베부터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아까 건전지 같은 거 하나를 찾아야 되겠네요. 갑시다. 오, 뭐야. 오, 오,
신박했어. 개이 새끼야. 신박했다, 신박했다. 진짜 멋졌는데, 멋졌는데, 참신했어, 참신했는데, 나한테는 안 돼. 너 참 멋졌다, 방금. 좀, 멋졌다. 자, 예전에는 참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건너고, 이렇게 뭔가 약간의 어떤 퍼즐 요소가 굉장히 좀 신박했는데, 이제는 게임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퍼즐 치기도 못 키우죠.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맞고,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 좋은 기회였지만, 놓쳤다. 내가 더 빨랐거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위대한 느낌? 야, 네 후크 존나 멋있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개새끼야. 예. 스테이시 충전해주고요. 자. 자, 무중력 치료실. 저장 한번 해줄게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그 영상 봤을 때만 해도 이재한 아저씨 굉장히 좀 약간 좀 협객 같은 느낌이었고, 오, 좀 멋있다, 낭만 있다 했는데, 아, 뭔가 이제는 좀 약간 캐릭터가 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네. 가기 전에 잠깐만, 안 간 군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갔던 곳? 제 느낌인가요? 기분 탓인가요? 안 간 곳이 분명히 하나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 여기 관찰실 이런 데를 또 뒤져봐야 되거든요? 이거 봐, 크레딧 나오잖아. 어우, 뭐야, 어우, 씨발 깜짝이야. 어우, 야, 니 그 존나 무시다. 근데 그게 안 맞는다, 개새끼. 텍스트 로그 챙기고. 뭔가 심장박동 올라가는 그 이게 생겼나봐요. 시스템이 하나 생겼나봐. 심장박동 시스템. 심장이 쿵쾅쿵쾅하네. 그냥 바운스 바운스 하네. 아, 채팅창이 많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오, 뭐야. 무중력. 무중력에는 소리가 이렇게 안 들려요. 하지만 템 같은 거 싹 다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대로. 좋아요. 새로운 시스템. 드디어 찾았습니다. 요거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이드라진 탱크. 아, 하이드라진 포탄 같은 거예요. 포탄. 아니, 더 이상 팀원을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으면은 네가 도와주던가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온갖 고생은 이 아이작을 다 시키면서 가만히 있는 것밖에 더합니까 지금? 오, 저기 뭔가. 오, 오, 뭐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아, 이 새끼 너무하다. 존나 불합리하다. 아, 진짜. 싸가지 존나 없네. 갑시다. 가요.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야?
함선 전체가 흔들렸어? I'll check it out. 나름대로 뭐 하는 게 있나 보네. 나 어디로 가? 아, 한선 흔들려가지고 순간 당황했네. 50초 안에 충분히 갑니다. 아까 뭐 20초 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템 안 챙긴 거나 좀 챙기고. 산소 재충전. 야, 이런 개꿀 시스템이 있는데 좀 더 유랑하죠? 안 먹은 게 없나 잘 챙겨주고 갑시다. 와, 집에서 탄산수 드세요? 존나 고급지시다. 아, 나 이 새끼 진짜 싸가지 없다. 아, 얘 너무 싸가지 없는데? 이 새끼 어떻게 죽이지? 밟아서 꼬리부터 자근자근 찢어가지고 으깨서 죽여서 메시포이테이트로 만들까? 개새끼가? 아, 달려오는 거 되게 싸가지 없네. 아, 비채우고요. 자, 폭탄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방금 먹었던 폭탄을 가지고 개고생을 했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겠죠. 폭탄 설치하러 열어주고요. 설계도 먹었습니다. 아까 설계도가 진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꼭 먹어야 된다고, 꼭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말씀하셔서 설계도를 먹었고요. 무중력 치료실. 방금 여기서 온 거죠, 내가? 이렇게 자꾸 미안합니다. 약간 좀 길치라서. 방금 그건 심했다. 인정. 왜냐면 근데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지금 템방을 10시간은 아니지만 8시간, 9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 뭐 가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총 쏘면 안 될 것 같은데? 풀스루에도 할 만한데 제가 풀스루 안 산 이유가 비싸요. 86,000원 솔직히 맞나요? 아니 무슨 풀프라이스 게임 가격이 이렇게 풀스는 씨발 뭐해 진짜 자비가 없어. 물론 세일도 가끔씩 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 씨발 같은 게임을 굳이 저는 듀얼센스라는 걸 이용해서 햅틱 피드백과 뭐 적응형 트리거 굳이 이런 거를 막 느껴가면서 이거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2만원 가까이 든다? 난 그거 아니라고 봐요. 같은 게임을 왜 굳이 2만원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될까요? 그죠? 1위 축하 축하.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고 한 방향이 아닌데 지금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돌아갈게요. 길치라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또 약간 그것도 있어. 수집 요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왜 이래? 왜 그래? 아니 물론 플스5의 햅틱 피드백이나 또 적응형 트리거가 이게 굉장히 또 게임을 할 때 손맛이 또 좋다는 건 제가 저도 인정을 해요. 플스5 유저로서 플스5 오우나로서. 근데 같은 게임을 2만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못 느끼겠다라는 거죠. 네. 굳이? 플스로? 아, 물론 그런 점은 좋습니다. 누워서 게임할 수 있다는 거. 자, 스토어에서 좀 업그레이드 해갈 요소가 있는지. 아, 돈이 약간 아까 설계도 먹었거든요? 아, 반도체.
팔고요.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돈을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줄여가면서 막 이거 막 되게 쪼들려가면서 막 노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보짓. 자, 이제 폭탄 설치해야 되겠죠? 하이드라진 폭탄. 형 종캠비로 전향하는 거 어때? 말빨이 좋아서 개재밌는데. 근데 아직 캠방으로서 별풍선을 조금 더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싸서 터치라는 것 같은데, 그지? 싸서? 아닌가? 아, 얘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폭파해라. 근데 저도 방송 이제 13년을 했는데 이제 캠 방송 이제 떠드는 아가리 터는 방송으로 좀 이제 좀 오래 해왔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건 안 봐주건 사실 제 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굳이 네가 종 게임을 하냐 이거거든요. 누가 봐준다고? 네 팬들 이거 다 싫어해. 그렇다고 할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내 맨 마지막 테크는 인방인으로서의 마지막 테크는 이제 종게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부품이 있네요. 오, 플라즈마. 병신인가 봐.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었어, 이거? 아, 왜 이러냐.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몰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길치라서. 길치인 것도 길치인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방송 몇 시간 했습니까? 자, 요거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느낌이 저기에 딱 맞아 보인다. 아, 좋아. 바로 아니네. 여자친구네요. 자기야. Medical is overwhelmed. We need help. Look at his wounds. We can't handle so many trauma cases and the command crew won't tell us what's happening. Yes, case we left. 전력 공급합시다. 요거 같아요, 그죠? 양 크기가 아닌데? 다른 아니야. 배터리가 아까 딱 저 모양을 내가 아까 쑤셔넣었단 말이지. 이것도 아니야.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조명이 꺼지겠죠? 약간 버벅거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전력을 여기다 연결하니까 샤워실에만 불이 들어오고 조명에다 이렇게 한번 여기 불이 켜지고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하고 일단 최종 목표는 저기로 가는 건데 전력 공급이 차단계 전력이 없는 여기 놓으십시오. 샤워실로 연결하면은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다 뭘 넣으라는 것 같은데? 아까 이건가? 이거? 그치? 뭐 느낌이 좀 그러하죠? 이거 넣는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아. 맞나? 혹시 몰라. 넣고 한번 닫아보죠. 하나 더 있었잖아. 뭔가 대단한 걸 내가 터뜨린 것 같은데? 저게 스테이시스를 품고 있는 건전지 같은 거네. 그죠? 이걸 넣으라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야, 아니야. 이게 됐었으면 여기랑 여기랑 전기가 연결이 돼갖고 이게 들어갔겠지. 그러면은 저기에 들어가는 게 따로 있나봐요. 전지,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회로 차단기에 사용되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뭘까?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이거네.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땡겨갖고 여기다 꽂으라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크게 안 헤맸쥬? 뭔가 몬스터 소리 들거든요? 뭔가 온 거 같은데?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아 씨발 이 새끼 개새끼 이 애새끼 기저 씨발려나 죽어. 뭐야 안 죽었었어? 야 이 새끼 뭐 독한 새끼네. 이거 이 개새끼 템 먹고 거의 그대로 있어. 얘 거 뽑아갖고 너한테 쑤셔줄게. 잠깐만. 뭐 또 있어? 아이 진짜 씨 너무한다. 아이 니네 기다려봐. 니네 그대로 있어봐.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피 조금만 채우고. 와 피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데. 아 씨발 귀찮아. 씨발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씨발로만. 아 존나 귀찮다. 뭐야 너는 아까 안 죽었었어? 아 귀찮아. 자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헤맨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닌가? 오래 헤맨 건가? 일로와 일로와. 뭐야 어디가? 야 너 귀엽다. 혼자 런 때리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너는 달려오는 게 너무 무서워. 이거 제끼야. 사일런트 힐 깨는데 1년 걸렸다고? 그거는 게임을 유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게임을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1년이 걸려요? 졸라 웃기네. 1년을 걸린 게임이 있다? Like 어, 또 있어. 아, 이거 앞뒤로 오는 거 좀. 앞뒤로 오는 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영혼의 맞다이 찍어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맞다이였다. 아, 돈 많이 쓰겠네 이번 판. 아, 총알 다 써버렸네. 아, 슬슬 키마가 마렵다. 아, 키마도 있고 그런. 아니, 키마로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야, 여기 오길 잘했다. 노드 있잖아, 만 원짜리. 이걸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노드를 위해서. Depression, hallucinations, more violence. People are dying down there. 야, 노드가 있었다니. 그냥 갔으면 후회했겠죠? 이건 뭔가 환상인가? 환상 같아. 봐봐. 어, 너무 잔인해. 어우. 환상을 보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든지 팬도럼 이런 그 코스믹 호러 관련된 SF 뭐 프로메테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믹 호러 관련된 SF 호러 장르들은 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전진데? 이게 여기 왜 있어? 하나, 두 개 잘라주고 가서 밟아주기. 좋아요. 피 채워주고요. 되게 중요한 건전지 같은데. 아, 여기 넣는 거 맞네. 여기 싹 넣어주면 전원이 들어오겠죠. 좋아요. 올라갑시다. 아, 진짜 힘들었다. 촉수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촉수물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징그럽기만 하고.
어, 스테이시 스펙 이거 귀한데? 2,500원짜리? 갖다 팔아야지. 경제적으로 게임을 해서 최선의 이득을 봐야지. 나는 일단 총기 업그레이드가 목표야. 이거 기본 권총이지만 계속 올리면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살상무기가 됩니다. 지금도 세다면 세지만 나중엔 진짜 무지막지한 그런 무기가 됩니다. 아까 선장 시체가 내가 가져왔던 게 선장 시체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모듈을 얻기 위한 그 시체였을 뿐이고 진짜 선장 시체는 여기 있었네요. 선장의 시체를 오 뭐야 오 와씨 아 와 와 실시간으로 네크로모프로 변한다. 와 와 너 뭐해 뭐해? 아 제발 컷신에서 끝나라. 내가 플레이하지 않게 해줘. 아씨. 일단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넌? 와,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 진짜, 씨발. 와. 스테이시스 모듈, 그 스테이시스 충전기지를 준 이유를 알았어. 충전하라, 이거야. 바로 충전해줄게. 씨발, 진짜. 아. 어딨어, 모듈? 아, 안 줬구나. 아직, 안, 오, 그 꽤나 게임 뒤로 왔는데, 그러면? 먹고 이거 귀하다.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 스테이시 팩. 아, 사실상 이것만 있어도 돼요. 바로 충전시켜 줍시다. 자, 꽉 찼고요. 아 짜증나. 아니 이거 쉬운 모드도 아니지만 쉬운 모드는 아니지만 아유 보통 모드에서 이렇게 죽을 줄 몰랐네. 오케이. 여기서 바로 컷신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위치 기억이 났으니까 애들 모아갖고 터치자고. 아 스테이시스 없으니까 되게 놀랬네. 당황했어 솔직히 순간. 으아! 아, 두 방 때리는 것 좀 뭐야? 칼침 박을 준비.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내 템이잖아, 아이씨. 어, 칼침.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거든? 아, 씨발, 개새끼들, 일로와. 야, 이 개새끼야. 아, 너 뒤져. 너 뭐야? 뒤져. 아이, 개새끼들. 아, 졸라 안 죽어. 아, 데드스페이스가 명작이었던 이유가 존나 얻어 처맞고 나서 겨우겨우 죽여. 그러고 나니까 순간 막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안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화풀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주인공도 지금 개빡쳤어. A flying one turned the captain's body into another one of those things. The same must have happened to Chen. God, maybe the command computer has something. Where's Daniels when you need her? Head back to the security checkpoint. It's safe. At least I can upgrade your clearance. 자, 선장이 RIG를 가져왔습니다. 아, 드디어 보안 권한 1로 올라갔네. 아까 보안 권한 1에서 못 열었던 그런 상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다위차 플레이 요소가 아니라 그냥 보안, 예, 보안 권한만 올라가면은 이 선실 내부에서 못 열었던 것들을 열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보안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더 괜찮은 아이템 같은 거를 주지 않을까. 엘베인데 여기로 가는 건 맞나? 아이작. I'm here. What the hell is happening? The computer says the Ishimura's engines are offline. We're in a decaying orbit toward Aegis 7. Oh god. I have to get to engineering. There's no time. That transmission's offline. Unless here. Head back to the flight deck. I'll guide you from there. If this damage report's right, there's a shortcut to engineering. 제가 아까 상자 두 개를 못 먹었어요. 네, 먹고 오겠습니다. 왜냐? 왜냐? 아깝잖아요. 네. 못 참아. 난 정말 못 참아. 알뜰살뜰이. 쟤는 왜 항상 시키기만 하나요? 이해해주세요. 네. 원래 주인공의 숙명이야. 여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도 되겠네. 아, 이건 보안 권한 이 자리였어? 스테이저스 좀 충전시켜. 아까 이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고 여기서는 아까 노드가 하나가 공짜로 생겼었죠. 총알을 존나 낭비하는 그게 있었지만. 아, 심장 두근거리는 게 존나 뛰다가 서서 그런 거네. 나는 이 게임에 뭐 새로운 그 저기가 생긴 줄 알았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냥 오래 뛰어가지고 소리가 났던 거였어. 이제 알았어. 왜 내가 이렇게 숨을 헐떡였는지. 힘들어서였네. 꿈보다 희몽이네. 근데 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맞나? 내가 왜 플레이 타임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지? 좀 약간 후회 중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약간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내가 이 상자 기억하고 있었어. 와, 나 존나 천재 아님? 진짜? 맞죠? 나 지금 9시 20분에 켰는데 지금 10시간 넘게 게임했거든요. 그죠? 11시간을
예. 그죠? 11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이 상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야. 노드 나와야겠죠? 야, 이 만 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온 거야. 잘한 거지. 이거는 잘한 거야. 본인 입장에서 아, 이 병신 뭐해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잘했다. 에. 그죠? 잘한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노드 만 원짜린데 저장까지 시원하게 해줘야겠죠. 저거 엘베로 나간 사람은 바보야. 제 정신은 아닌데 나름대로 기억력이 괜찮다. 갑시다. 이거 말고 보안 레벨 1짜리는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지? 기분 탓인가? 뭔가 이렇게 파삭 파삭 했던 소리 났는데. 아, 이거 시체 쌓아놓은 거였구나. 상점은 굳이 지금 들릴 필요가 없죠. 예. 팔 것보단 살 게 더 많으니까. 아, 사라는 얘기셨구나. 귀찮거든요? 그냥 갈게요. 여기까지는 굳이 가고 싶지 않고요. 갑시다 일단. 아, 참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네. 자, 목표가 트램 관제소로. 잘 만들었어 게임. 맞아. 아니 뭘 엔딩이야. 게임 3분의 1도 안 했구만. 보스는 뭐 언젠가 나오겠죠. 아, 따발총 굳이 총알 100발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 어차피 근데 지금 인벤이 넓기 때문에 팔 건 없어요. 살 것만 있지. 아, 플라즈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네. 그죠? 플라즈마 에너지 좀 사야 될 것 같아. 1200원 개 아깝다. 아, 진짜. 이거 맞아? 아, 일단 알뜰살뜰하게 할게요. 안 사.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유지하면 되지? 아니, 총알 250발을 놔두고 왜 굳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업대. 아, 이게 왔다. 자, 총 업그레이드 합시다. 아, 플라즈마 커터 업그레이드 아까 할 수 있는 파워노드도 얻었고요. 업그레이드 할 수, 와, 노드 3개에요. 노드 3개.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떤 새끼를 시끄럽게 해? 뭔 소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뭔 소리야? 아, 되게 듣기 싫네. 아, 존나 시끄럽네. 거슬리게. 일단 제가 5시간 플레이는 지금 스피커 소리 들으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게 총 14시간짜리 게임이잖아요. 나머지 5시간은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을 거예요. 헤드폰이나. 그래야 좀 잠을 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업그레이드. 데미지도. 데미지가 그럼 이제 3이 올라가는 거죠? 자, 파워노드 이제 없습니다. 데미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네. 아, 여기 내려가 볼게요. 여기 내려가면 뭐 있을 것 같아. 씨발, 존나 시끄럽게 하는 새끼 한 새끼가 있네, 지금. 여기 있네, 이 개새끼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잖아, 씨발려나.
아이 개새끼가 아까부터 시끄럽게 씨발 짓궂이라려. 죽여버릴까봐. 이미 죽었지? 잘 가고. 넌 뭐야? 귀여워요? 어 뭐야? 어? 뭐 하는 짓이야? 뭘 뱉는 거냐? 어? 아이고 씨. 시끄럽네. 뭐야 여기? 뭐야? 뭐냐고? 우와! 보안관한 일자리 문이 또 하나 있었네요. 열어 들어가 볼게요. 오 홀리 쉣. 아, 잘 왔다. 다 우시는 데는, 이 네크로모프님께서 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감염시켰나, 설마? 아니지? 아, 진짜. 씨발, 너무한다. 이 새끼 진짜 존만한 게, 왜 이렇게 나대? 아, 뭔데? 뭐냐고. 씨발, 개새끼야. 죽어. 와 스트레스 존나 받네 이 새끼 진짜 씨발년. 아 피도 없어 지금. 아 열받아 씨. 열받으니까 자꾸 때 뭐 밟게 되네. 아 근데 주는 거는 낭낭하다. 스트레스 준 만큼 또 주시네. 와 아까 거기잖아. 야 이게 뭐 바이오하자드 마냥 완전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더 이상 뭐 취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 바퀴 더 돌아보는 것도. 아 더 이상 못 가. 여기 이거 뭔가 막혔어. 그죠? 못 가. 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좀 모험한다는 느낌을 한 번 더 훑어볼게요. 어차피 나한테는 이게 있잖아. 아 돌아서 올라온 거네. 아, 맵 디자인 잘 해놨네. 그쵸? 맵 디자인 잘 해놨다. 돌아서 올라온 느낌이잖아. 아, 게임 그 만드는 분들은 진짜 천재 같아, 보면은. 어쩜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맞췄을까? 이젠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미션 한번 확인해 줄게요. 사이드 미션. 사이드 미션. 사이드 미션. 나는 보상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 난 보상 못 참거든요. 야 내가 아까 생각했던 사실은 내가 기억했던 상자가 바로 이거 두 개야. 보안 이거 상자 두 개 안 열리는 거 되게 킹 받았었거든. 근데 보안 레벨이 올라가니까 열 수 있게 됐죠? 열어봅시다. 맛있는 거 주겠지? 뭐야? 아 씨발 선 넘네. 아니 아 니콜의 홀로그램이 여기 어딘가 있나봐요. 요거? 요거 아까 했었잖아.
아니면 This is senior medical officer Nicole Brennan. Medical is overwhelmed. We need help. Look at his wounds. We can't handle so many trauma cases and the command crew won't tell us what's happening. Shit. 사이드캐가 약간 이해 안 가네. 니콜의 영상에는 니콜이 도망치고 있었고 그 방향엔 벽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영상이 깨졌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 아 여기서부터가 뭔가 니콜이 아까 일로 도망갔잖아요. 그쵸? 니콜이 아까 일로 도망갔단 말이야?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내야 돼. 요거를? 뽑아볼까요? 여기로 갔단 말이지. 야, 이거는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일로 갔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다 이걸 연결을 해놓고 니콜이 이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일로 왔단 말이야. 왜 일로 왔을까, 니콜은? 어. 니콜이, 영상에 니콜이 도망치고 있었고, 응급실 밖에 니콜이 그 방향 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 니콜 미션이 되게 어렵네. 뭐지?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까지 내가 알겠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어려운데? 니콜의 홀로그램 그러니까 벽에 이 나도 이 뭔가 이 마크가 상자를 둘 다 넣어보라고? 여기다가? 두 개를?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여기 두 개가 들어가나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을 수가 없어.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상자 깨지는 상자도 아니고. 뭘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사이드 퀘스트는. 그러니까 어쨌건 여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뭔가 이 어? 설마. 어? 아닌가? 아니야.
아니 못 껴 못 껴 못 껴. 여기는 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조명을 켜보라. 상자 하나씩은 아까 진작 넣어놔서 해봤고요. 니콜의 홀로그램. 아, 이 퀘스트 진짜 어렵다. 이거 뭐 유튜브라도 찾아볼까? 공략이라도 봐볼까? 여기가 맞거든요, 지금 이 구역이. 너무 어려운데? 뭘까? 지도에 표시가 돼 있다. 아까 여기 여기잖아. 지금 여기야. 2층에 이제 미션이 있다. 이런 거지. 여기 문. 아니면은 박스를 아예 안 닫히게 여기다 껴놓는 걸까? 그지? 뭐 안 다칠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이거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어. 스테이시스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갈리면서 들어가네.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아 맞네. 이거네 이거. 아니 병신지 됐네 여러분들. 그냥 잡아 땡기는 거였네. 아니 이건 근데 좀 너무 시간 낭비 많이 했다. 아 이거 좀 약간 현타 온다. 현타 존나 오네. 씨발 이거였네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였네. 아이씨. 근데 이런 시간들이 또
제게 또 양분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니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I repurposed this room to run counseling sessions without unitologists interfering. Now it's the only place I feel safe. 니콜은 I recovered a limb after yesterday's attack. 의사로서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니콜로진가 뭔가 하는 그 저기 있잖아 그 스톨로진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어떤 그 여기 세계관 자체에서 그런 종교를 믿는 어떤 집단이 있나봐. 근데 이 함선의 박사가 그걸 너무 숭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좆된 거지. 그래 보면 되는 거야. 어쨌건 공략 안 보고 찾은 게 다행이죠.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사이드 미션 같은 경우는 니콜은 이 녀석들 중에 하나를 부검할 계획이었는데 니콜의 로그의 엔지니어링 구역에 절단된 생명체가 얘기가 나왔으니 거기를 나중에 확인해봐라. 앞으로 열리지 않은 지금 구역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하고요. 일단 메인 미션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메인 미션 갑시다.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메인 미션 하러 갔던 길 다시 쭉 와서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까 그 택시를 타러 정거장으로 다시 이동. 아이 씨발 정말 짜증나네. 길을 막고 있어. 이게 뭐 기독교가 아니지. 이거는 저 그러니까 뭔가 우상 숭배하는 거지. 기독교랑 비유할 건 아니죠. 예, 어떻게 하느님이랑 뭐 그런 저 악마를 믿는 그런 집단들이랑 비교할 게 되나요? 예. 트램 관제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트램 관제소로 가서 그리고 그 스토리가 괜찮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애니메이션도 따로 나왔더라고. 외전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잔인했던 기억이 나요. 봤었어요. 이 시리즈 좋아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봤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재밌지는 않더라고. 게임 주제로 나온, 그니까 게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온 케이스가 몇 개 없는데, 아, 이제 사이버 펑크는 진짜 굉장히 명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장실 한번 뒤지긴 뒤졌었는데, 그래도 한번 한 바퀴 다 더 돌아볼게요. 기분 좋으니까 한 바퀴 돌아보고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좀 그 강박 같은 게 있어갖고. 템 하나라도 못 챙기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라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첸이 아까 죽은 영상이 녹화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녹화했네요. 아니면 주인공의 환상이거나 처음에 죽었던 동료 첸이 네크로모프에 의해서 죽은 장면이 또 한 번 재생이 됩니다. 주인공도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야. 얘네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Isaac, this damage report says there's a broken cargo lift just beyond the hangar door. I'll open it now. 새로운 미션을 또 주네. 자, 이거 뭔가 좀 그 이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